3에서 극값 1을 갖는다는 두 가지 힌트죠. 3에서 극값이든 함수값이든 뭐든 간에 1이라는 함수값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 극값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f 프라임에 3 넣으면 0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극소인지 극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극값까지면 프라임이 0이 되고 이 극값 자체는 함수값의 역할도 하고 있는 거고, 이두 가지 힌트를 동시에 알려줬어요. 그러면 gx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 곱하기 fx인데, 얘를 미분하면 곱의 미분법에 의해서 얘를 먼저 미분하면 마이너스 2, 그 다음 fx, 그 다음 얘를 미분하면 괄호는 그대로 두고 f'x. gx3에서의 접선을 알아야지 뭐 거리를 구하든가 할 테니까, 접선 알라 그러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g3이랑 g'3이랑.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 3 대입하면 g의 3은 3 대입하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곱하기 f3. f3은 1이라 그랬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5가 돼요. 여기에다가 3 대입하면 G'의 3은 마이너스의 F의 3, 그 다음 여기 3 대입하면 마이너스 5, F'의 3. 자, 그럼 F3은 1이고 F'3은 0이니까 얘는 상관없고 곱하면 마이너스 2죠. 얘는 기울기고, 이거는 지나는 점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러면 3, 마이너스 5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접선 찾아보면 y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6. 괄호 풀면 마이너스 2x에 6 빼기 5 하면 더하기 1. 거리 공식 쓰기 위해서 한쪽으로 다 넘깁시다. 붕 넘기게 되면 2x 더하기 y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 얘랑 원점이랑 거리 물어보기죠. 그래서 거리 d는 2, 1이니까 루트 5, 그 다음에 0, 0 대입하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1 해서 5분의 루트 5가 거리가 됩니다.